자, RTX 2070 그리고 라이젠 2700X로 조합한 다목적이지만 게이밍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린 시스템을 영상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루나컴퓨터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AMD 메인스트림급의 상위 모델이죠. 라이젠 피나클리치 2700X.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엔비디아의 RTX 2070 그래픽카드를 장착한 시스템의 주요 부품, 소개, 그리고 제작 과정을 영상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시스템은 가격 대비 품질과 기능에 포커스를 둔 부품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안내드린 시스템의 부품 단가는 금일자 기준으로 170만원대 후반대로 잡히는데요. 보통 이 정도 가격대로 시스템이 출고가 된다면 외관이나 디자인에도 욕심이 날 법하지만 제작을 요청하신 분께서 철저하게 실용성의 무게를 두고 견적 상담을 진행을 하였고요. 외관은 그래서 평범하지만 내부는 알찬 구성의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비슷한 사양과 가격대로 합리적이며 실용적인 시스템을 준비하신 분들께 작지만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 그럼 주요 부품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며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엔드급에는 100만원대 스레드 리퍼가 있고,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메인스트림급에는 AMD의 라이젠이 있습니다. 자, 2700X는 그중 가장 최상위급 성능과 가격으로 인텔의 i7 제품군과 경쟁을 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자, 12나노 공정으로 설계되었고 8개 코어와 12개의 스레드를 가지고 있으며 내부 캐시는 20MB입니다. 자, 베이스클럭 3.7GHz, 부스트클럭은 최대 4.35GHz로 2700과 비교했을 때 베이스클럭은 0.5GHz, 부스트클럭은 0.25GHz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700과의 가격 차이를 잠깐 살펴보니 20%가 조금 넘는데요. 아마도 2700X의 선호도가 높은 탓이겠지만, 자, 개인적으로는 성능 차이에 비해 단가 차이가 제법 크게 느껴집니다. 가성비는 2700이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엔비디아의 10세대 아키텍처 파스칼이 출시가 된 지 어느덧 2년이 흘렀습니다. 전세대에 비해 높은 성능 향상과 가성비로 파격적으로 등장했었고, 가상화폐 이슈 등 굵직한 소식들 때문에 저희의 경우 기억에 많이 오래 남을 2년을 보내야 했는데요. 이번에 RTX라는 새로운 이름을 달고 출시된 튜링 아키텍처 역시 등장이 꽤 파격적이었습니다. 자, 새로운 3D 구현 방식을 선보이며 앞으로 그래픽카드가 진화해야 할 방향을 설정했고, 가격은 올랐으며 성능 향상은 기대치에 한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출시된 RTX 2080 및 2080 Ti 반응은 별로 좋지 않은 듯 하고요. 낮은 기대치 덕분인지 이번에 출시된 RTX 2070에 대한 평가는 그리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견적 상담 시에도 2070에 대한 문의도 많이 주시는 편인데요. 자, 현재까지 선택의 즐거움을 줄 정도로 다양한 제품들이 등장하지 않았지만 가성비 면에서는 MSI 아머 시리즈가 눈에 들어오네요. 충실한 전원부와 PCB 가이드 및 백플레이트의 괜찮은 구성은 전세대 아머 시리즈와 비교했을 때 많이 개선된 듯 하고요. 가격대도 괜찮아 보입니다. 차후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제품들 간의 가격대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면 여러 제품들 간 다양한 비교 등을 통하여 조금 더 상세한 이야기를 준비하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 충실한 팬 구성과 좋은 구조,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대의 케이스죠. 3R 시스템의 L530 케이스는 앞서 언급해 드린 기억이 있고요. 군더더기 없는 성능과 가격대의 CPU 쿨러인 써머렛 트리니티 역시 가성비로 통하는 제품입니다. 자, 오늘 전해드리지 못한 주요 부품들은 시간이 나는 대로 블로그를 통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용에 포커스를 맞춘 다목적 고성능 시스템, RTX 2070을 탑재한 라이젠 2700X 시스템 제작 과정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길고 지루한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며 다음에도 조금 더 좋은 구성의 시스템 준비하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